네, 안녕하세요. 4월 24일 아침에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전체 말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생의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애가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흔히 이 제목처럼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학문적으로 이 책은 사실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과 포위, 그리고 멸망, 또 포로된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이 시점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바벨론 침략과 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전체가 겪은 가장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풍미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멸망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에 둔이 가나안 정복과 또 승리의 순간들, 그렇게 장장 500여 년간을 그들은 늘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삶이라는, 이 생이라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융화되고 또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도시가 전멸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뭐랄까요? 고통과 고난에 대해 남기는 일종의 추모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애도하는 시의 형식을 띤 성경은 여러 편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 예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애가는 글이 기록된 이 시점과 또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항변을 하는 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이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돌아보고 되새기는 일종의 자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신음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귀퉁이를 차지함으로써 이 비통한 인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의 일부가 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다섯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구성이라고 할수 있죠. 잘 정돈된 문체를 통해 이 혼란스럽고 비통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1장과 2장은 이 알파벳 첫 글자를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실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2장의 내용이 이 전체 애가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2장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뭐 감정,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의 어떤 기복이나 또 그로 인한 일종의 변덕스러운 진노,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녀들이지만, 그 후손들이지만, 수세기 동안 그들은 눈앞의 사리에 매몰되어서 이 언약을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실에 놓인 문제들과 산적한 과제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질러야만 마음이 놓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산다는 것그 자체로 두려움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만 판단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지만 당신과 맺은 언약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내리신 벌을 볼때그 공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다 하더라도 분명 눈물이 나고 애통의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그 마음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비해 비교적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애가이지만 이 애가에 담긴 내용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뭐 열왕기서나 이후에 나오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기록처럼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자료라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한 사람의 감정과 시선을 산문이라는 형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한마디, 한 절에 담긴 이 저자의 비통한 마음은 그의 눈에 보이는 처참한 이 광경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에 순응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에게서 저는 왠지 모를 사리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왜 저버렸을까?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으며 왜 죄악 가운데 빠졌을까? 정말 자세하게 묘사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입니다만, 비단 이러한 질문이 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수십 세기가 지난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 또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사는 것이 두려워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때론 무시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삶을 살아오지 못했지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필시 이 땅에서의 생은 두려움으로 점철된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생을 지배하는 이 두려움은 매일 나를 양심과 신앙의 시험대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만으로 삶이 마무리된다면,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애가를 지은 시인의 마음도 허무할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내가 목놓아 울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의 목소리도 또 오늘 우리의 외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 생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당신의 공의 앞에 우리가 판단받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눈물로 범벅이 된 인생 앞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두려움 앞에 쓰러져도 다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자, 멀게만 보이는 오늘 이 말씀의 참혹한 실상, 사실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폐허와 다를 바 없는 만신창이가 된 생의 두려움이 오늘도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나의 죄를 용인하지도 참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불길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 가득한 생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